악한 자를 구별해 내야 되고 정말 거짓 선지자 속으면 안 되고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죠. 어떻든지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느라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러면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사랑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나머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실제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사랑으로 소문났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소문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좋은 크리스천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하지요? 교인 수, 건물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설교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소문났느냐.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처음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예수님 정말 저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달라고 해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 나는 너무 망가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도무지 회복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탕자를 기억하세요. 돼지 먹이도 먹을 수가 없은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탕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기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냥 대책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 회복됐잖아요. 처음 사랑,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하고 살겠어요? 나는 죽었다. 그럼 이제부터 뭐하고 살겠어요? 사랑만 하면 사는 거죠.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 순간 사랑은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계속 바라보면 말이 사랑이 되고 행동이 사랑이 됩니다.